아주 어린 나이에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정수리 부분에 여기 요 정도만 탈모 영역에 있어서 두피 문신을 여기만 했는데, 탈모가 진행되면서 넓어지면 여기 두피 문신 한 것만 나오겠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SMP 두피 문신을 하려고 하는데, 모발이식처럼 어떤 시기에 과연 SMP 두피 문신을 받아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문신을, 그냥 예를 들면 팔에 문신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에 무모하게 한 문신에 대해서는 왜좀 후회하기도 하듯이, 너무 어린 나이에, 특히 미성년자가 약간 정수리가 보인다, 혹은 탈모가 아닌데 굉장히 정상적이지만 본인이 신경 써여서 SMP 두피 문신을 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저희가 말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어린 나이, 탈모가 아닌데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말려요. 그리고 탈모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두피 문신 SMP를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보통 이제 모발 이식을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에 권하지 않죠. 보통 뭐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지만 25세, 물론 아주 심한 탈모는 제외하고 25세 정도 이상은 돼야 우리가 모발이식 고려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두피 문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술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는 큰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탈모가 진짜로 좀 진행되거나 경향을 보일 때 우리가 두피 문신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좁은 부위에 예를 들면 아주 어린 나이에 탈모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정수리 부분에 여기 요 정도만 탈모 영역에 있어서 두피 문신을 여기만 했는데, 탈모가 진행되면서 넓어지면 여기 두피 문신한 것만 나오겠죠. 물론 뭐 리터치를 하면 됩니다. 리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두번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 번의 시술을 예를 들면 한뭐 크게 여러 번 받고 싶지 않다 하시면, 어느 정도는 조금 탈모 성향이 진행되고 나서 고려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어린 20대 너무 초반에 두피 문신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때는 전반적인 탈모 치료라든가 아니면 탈모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면서 관리를 하시다가, 좀 약이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약이 괜찮지만 조금 더 신경이 쓰일 때, 그럴 때 두피 문신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우리 모발 이식의 어떤 대안으로서, 혹은 모발 이식 후에 2차 보조 시술로서 또 두피 문신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시기는 모발 이식과 거의 비슷하죠. 25세 이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탈모 치료의 어떤 보조 치료로서 또는 모발 이식으로서의 대체제나 보완제로서 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는지 딴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